우와, 개 짠다. 진짜 짠다. 완전 짠다. 이거 머리도 먹어도 돼요? 튀겨서. 우와, 소라도 있다. 거동도 있다. 거동. 헐, 대야몬.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 대야머리 튀겨드렸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까서 먹을 거니까 괜찮다. 일단 세팅하기 전에 내가 일단 한 개 먹어볼게. 제일 작은 거 한 개 먹어볼게요. 제가 또 잘 먹죠. 잘 까먹죠. 아, 일찍 웃어. 아, 고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까먹으면 되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팡님. 안녕하세요. 자, 야무지게 까가지고. 뭐야, 초장에다 그냥 찍어 먹은 건가? 새우는 꼬리도 드셔야 하는 거 알죠?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머리 튀긴 거 먹어도 되지? 눈은 조금 무서우니까 눈은 좀 떼고 먹어야겠다. 눈을 감고 못 뛰려고 봐. 아, 눈은 좀 무섭잖아. 눈만 좀 떼고. 자.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너무 맛있어요. 달콤한 아저씨가. 양팡은 아삭, 새우는 바삭. 어머니 그냥 여기 또 오셔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어머니가 들어와서 가져가세요. 어머니 좀 드세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고동은, 아, 여기, 여기 완전 좋다. 여기 완전 개센스 좋다. 이거 이쑤시개도 주네. 고동 먹어야지. 원래 횟집 가면은 찌끼다시로 고동 나올 때 진짜 많이 먹었었네. 똥까지 빼가지고. 어머! 똥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 거 아시죠? 야, 똥이 진짜 맛있는 건데. 똥 진짜 고소하대. 고동은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엄마 한 번. 이거 이거는 이들 뒤에 있더나. 이거는 튀겨 주셨어요. 완전 하나 리액션 보려면 그거 먹고 해야겠지. 유유. 이거 좀 먹고. 이거 완전 여기 꽉꽉 차 있어. 여기. 먹어볼게. 새우머리 저거 짝술 생각나는 맛인데. 나 몰랐다. 꿀 떼고 먹으라고? 엄마 들고 왔어. 알았다. 아따가워. 꿀 떼고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 엄마 꿀 떼고 먹으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 입뿔을 말하는 거야? 아, 여기 입뿔을 말하는 거구나. 대가리 있는 뿔. 아. 내 밥이야. 먹던 거 아니지. 아이고, 아니. 더 줘. 또 줘. 다 줘. 우와, 웹박이야. 맛있게 먹어. 고마워. 어? 맛있게 먹을게. 응. 어떻게 먹어 이거? 그냥 먹으면 된다. 항아 그거 다리하고 뿌리 목구멍에 걸리면 엄청 깔짝거리거든. 떼고 먹으면 편해. 연시한테도 가르쳐줘, 엄마. 어떤 이거? 응.
이거? 이거? 다리하고 뿔을 떼고 먹으래 사람들이. 우리는 진짜 많은 거를 먹어본다 하면서 안 먹어본 것 같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당신이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거다 해서 얼마예요? 이거요? 너무 감사합니다. 발걸음 아저씨 너무 맛있어요. 진짜 미치도록 맛있어요. 어? 당신네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당신네들이라고. 새우 눈알이 정력에 좋다고? 새우 눈알이 정력에 그렇게 좋다던데. 양인식 새우 눈알 정력에 좋대. 정력 쓸데없대 우리 엄마가. 자자. 자 요거 맛있어. 새우가 달달하겠다. 달다 진짜 달다. 오징어 무침. 와 근데 이번 명절은 진짜 명절 같지 않은 명절이다. 공짜라서 맞죠? 공짜라서 좀 달지. 새우가 부리에서 팔딱거리면서 엄청 아파했겠지. 불쌍하다. 야 그럼 치킨은? 응? 치킨은 그냥 숨도 못 쉬고 바로 들어가는데 넘넘 맛있는 거 있죠? 어 이거 섰다. 원래 새우 이 정도까지 서 있는 것 참 그런데. 아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볼게요. 유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새우 다 이렇게 말려 있는데 새우는 원래 이렇게 쫙 이렇게 못 펴는 거 아시죠?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일렬로 일자로 펼 수는 있어도 죽었을 때 일자로 펴져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인정? 원래 못 펴거든요. 이거 약간 양팡의 사이언스 교실. 자, 이렇게 이걸 조금 뜯어가지고. 어머, 야, 여기도 살이 있다. 꼬리에도, 와, 꼬리에도 살이 있었네. 난 이때까지 몰랐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여기 쌈장도 있네. 항아 너는 명절 때 어디 안 가? 나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가네. 나 가는 줄 알았어. 70711이 안녕. 그러게 쌈장 초장 감장 다 있네. 와사비도 있고. 우리 집이 큰 집인데 근데 고모가 너무 많잖아. 근데 고모분들이 다 시집에 가셨어. 그래서 우리 집에 안 오셔. 딱 한 분 오셨어. 한 번. 아 뜨거다. 아 뭐야 똥구멍 왜 이렇게 아파. 짠. 고추 먹어야지. 고추 엄청 매울 것 같은데. 더 줘, 또 줘, 다 줘. 은지 하이하이. 불났다요, 불났다요. 이오, 이오, 불났다요, 불났다요. 이오, 이오. 불났다요, 불났다요. 아 죽을 것 같아. 아 너무 매워. 아 야식 더 먹고 싶나?
엄마 들어가서 먹어라. 여기에 새우 들어갔다. 어떡해. 썩는다. 엄마, 카페에서 공부하기 더 잘 되는 것 같아. 응, 지랄하지 마. 니 오늘 카페에 있다 안 나? 카페에 있다 왔냐고. 그래. 누구랑? 혼자 있다 왔다. 어디 카페? 스타벅스 있다 왔다. 어? 뭐야? 여기 있다. 이쑤시개 여기 있다. 아, 나 껍질 안 까고 먹어볼래 했는데. 어딨는데? 여기 있다, 애가. 쓰던 거다, 애가. 아, 뭘 쓰던 거야! 콧구멍에 끼던 건 잘만 쓰더만 왜 그래 짬씨가. 그래. 짬씨가 공부하느라 수고 많구나. 누나한테 용돈 좀. 짬씨기 여친이랑 수벅 갔다 왔나. 님. 내 코 세척하는 거 내 코에 넣고 다니던 건 잘만 네 코에 쳐넣더만. 그 아빠가 놀랬어 넣은 거지. 별로 거리낌 없이 닌 바로 넣었잖아. 근데 그때 죽을 뻔했으니까 넣은 거지. 숨을 못 쉬어가지고. 향기 더 있는 거 봤나 안 봤나?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꺼냈냐. 다리만 떼고 일단 먹어볼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잠깐만. 눈 닫고 있나? 문 닫고 온나? 네, 우리 가족 8시에 다 기상이다. 하나. 문 닫고 온나? 네, 상강사 가기로 했다. 문 닫고 온나? 맞지 엄마? 뭐? 네, 8시에 상강사 가기로 했다, 얘가. 아, 아따, 난 8시 안 마시거든. 네. 아니, 아침. 아, 진짜. 니 혼자 가라, 니 혼자. 그래. 응, 출근이다. 아, 그래? 응, 근데 이거 껍질 몇 끼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새우, 대화, 대화구이. 참식이 고동킬러. 이거 몸통은 너무 그거하에. 너무 그거하다.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니네를 설사한다. 한이랑 짬식이는 얀마 팔치워. 언니야 먹을래? 태영아, 나 죽을래. 한규 안 먹을래. 엄마, 이 새우도 초장 찍어 먹어도 되나? 그러니까 새우장을 이렇게 많이 줬지. 고동 냄새 안 나더나? 안 나. 아, 나 똥 다 떼고 먹었다. 네? 어? 고동 똥 맛 없다. 쌉스름해가지고. 나는 새우 머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야. 뭐 한입 시키면 식구들 다 먹여갖고 니께 다 뺏었는데. 아, 뭐 줄 서 있는데 여기에. 나도 하나만 줘. 이거 뭐냐 이거. 하나. 너무 머니까 그러지. 새우는 쌈장이지. 아이고. 뭘 새우가 쌈장이야? 원래 새우 쌈장이 먹는 건가? 새우 소금에 먹는 거다. 이미 소금에 절여 왔잖아 이렇게. 그냥 먹어. 아이 금령아들. 아, 금령이란다. 그 금지 발걸음 아저씨. 이게 맛있네. 아, 이것도 다 떼고 먹어볼게. 이것도 다 떼고 머리. 야 은지야, 지금 리액션 안 해주지. 지금? 지금은 좀 내가 먹을 때 흐름 끊기면 이제 안 먹거든. 와, 몸통 다 뜯고 나니까 이거밖에 엄마, 안 남았네. 너 엄마 이럴 줄 알아서 일부러 안 들어올라 했다. 아, 맞나. 좀 먹다 보면 좀 가라 할 거면서. 고동통 그만 먹어라.
나 아니면 먹을 사람 없다. 맛있지? 응. 뭐가 맛있어? 새우. 대가리도 맛있고 몸통도 맛있어. 손이 몇 개야? 얼굴은 안 보이는데 손만 오지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아 진짜 채팅창이 안 보인다. 네 손 때문에. 안 봐도 된다. 나 술 마신다. 아니 무슨 말 마신다. 아 그놈의 갱년기는 언제 끝나노? 엄마 근데 갱년기는 평생 갱년기가? 아 왜 이러노 야 너 고동 앞에 주라 그냥 빨리 고동 다 먹었다. 나 한 개 남았다. 엄마 먹을래? 다 먹어라 그냥. 싫어. 이제 그만 먹고 가. 누나 먹고 아따 씨. 나 너무 잘 간다. 이제 거의 장인 솜씨. 안 맛있나? 와사비 맛있어. 엄마 둘까? 아니 네 먹어라. 나 안 먹어. 엄마 이 와사비 지금 맛있나? 삼식이 손놀림은 보통이 아니다. 분명 혼자 손놀림을 키웠을 거다.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약간 역겨울 때가 있다. 넌 항상? 응, 너. 이거 먹을래? 너 튀김 이거. 응. 새우가 너무 커가지고 입이 아파. 다섯 개 정도 넣겠구만. 뭐 한 입에다가? 그래. 그거 뿔 떼고 먹어야 된다. 이미 떼고 있는데. 그 뿔 잡고 있는 거 그 뿔. 이거를 뿔을 이렇게 떼고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탁탁 떼고. 왜냐하면 눈이랑 마주치면 먹고 있는데 대가리 먹는데 눈 마주치면 너무 싫으니까. 뿔이 뭔데? 뿔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 뿔. 어디? 이거 따가운 거. 근데 그 따가운 게 뿔이지. 뭐겠노? 그 뿔로 왜 네 손을 찌르고 있는데? 다리도 좀 떼고. 목에 걸리거든 다리가. 새우 뿔 있어. 여기 보면 여기 뿔 있잖아요. 삼시가 잘 먹었으면 시차 한 곡 불러주고 가. 그래서 이거를 뜯어야 돼. 목근형에 찌르면 너무 아프잖아. 황누나 마이무 고마운 열을 가고 팡아. 물론 씹어 먹을 수야 있지만 그게 걸리면은 그렇다 해가. 그냥 그거 아니야. 생선 먹을 때도 가시 바르고 안 먹어도 되지만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아 몰랐다. 저 RH 플러스 O형이요. 금지님 더 시켜드릴까요? 아니요. 이거면 딱 된 것 같은데. 이거면 딱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언니야 물어. 이거 저 물 건데요. 또 언니야 물어. 이거 저 물 건데요. 이거 언니야 물어. 이것도 저 물 건데요. 또 물어. 저것도 저 물 건데요. 오케이. 이건 먹지 말아요. 맵다. 그것도 먹을 건데요. 고추 먹나 원래. 고추 먹고 맵맵. 으이씨.
언니는 연필만 잡고 있었니? 언니는 앉아서 공부만 했으니까 손이 이쁘지. 아닌데. 저는 엄청나. 향이 배불러요. 왜요? 저 괜찮은데요? 나 있다, 나 있다, 나나나나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나나나나 있다, 나 있다. 101개 고마워. 나는 맨날 벽 차고 이러니까 손이 이렇게 됐지. 원래 손이 이런 거는 이것도 유전이에요. 꽃 좀 해요. 가야동은 그래. 아침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금지님이 반나서요. 매일 눈을 일찍 떠요. 그게 바로 고추의 매운 맛이라고. 내가 고추 먹지 말라 했다 얘가. 근데 맛있게 맵네. 많이 먹어라. 나는 매운 거는 좀 별로라. 왜냐하면 이 얌체 같은 새끼 오징어 딱 한 개 놔두고 다 처먹었네. 근데 금발 아저씨 진짜 가야사나. 이게 오징어라고? 아니 여기. 와 이거 딱 두 개 놔두고 다 처먹. 이거 딱 세 개 놔두고 다 처먹었네. 작은 거 먹을게. 아니야 작은 거 먹어줄게. 언니 요새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언니야 맨날? 가을 타서. 그리고 머리에 묻었거든? 괜찮다. 아직 묻어있다. 가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을 타는 게 봄 타는 거랑 다른 건가? 남자가 그립다 이 뜻이야? 가을 타는 게? 그럼 뭐야? 짜잔! 라스트 팡 갈게요. 언니 누나야 또 한 개 또 갔구만. 아이씨. 하나도 안 짠데? 맛있다. 응. 이거 어디서 시켰어? 여기 체인점이래. 넌 하하 금지님이랑 오면 공짜임. 이거 먹을래? 아니, 니 먹어. 그러려고. 호구독이다. 근데 의문형 아니었는데. 이거 먹을래. 이거였는데. 이거 내가 먹을래. 그러니까 니 먹어. 오케이. 좀 뜯어야겠다. 눈도 좀 뜯고요. 이차. 이것 좀 더 뜯고요. 이것도 다 뜯어야겠다. 아유. 이게 목이 계속 걸리더라고. 약간씩. 원래 이거 안 튀겨주는 건가 그러면? 하이퍼퍼리. 호구도그. 시청자 별풍도 뜯고요. 아 맛있다. 바퀴벌레랑 같은 종족 맞잖아. 조상이. 목 많이 나았네요. 네, 괜찮아요. 원래 바퀴벌레랑 새우랑 조상이 같아. 거기에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가지고 사사사삭 내려온 게 새우고 사사삭 내려온 게 바퀴벌레잖아. 아, 금지님 이어폰이 지금 물건이 없대요. 아니,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거 아니야. 잘못 알려진 거야. 맞는데? 그건... 그거에서 봤어. 그 과학 전문 유튜브에서 봤는데. 새우. 바퀴벌레 보내줄 테니 먹어볼래. 작작하세요. 당신 집에서 보낸 바퀴벌레 보내주실 거죠. 그냥 주는 건데 따로 구워달라고 했어 전화해서. 아 진짜로요? 와. 금지목에 옷발라나냐 기르가짐 오지네. 우와 쩐당. 이거 먹을래? 시벌러버가 말해. 오징어 먹기 싫다. 고추는 왜 안 먹어?
아까 먹고 여기 뱉었다. 너무 매워가지고. 양팡님 라잉 투게더 보고 싶었는데 쉿. 우리 이거 끝나고 가자. 호주왕님 또 10개로 턴 끝뱅갈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야 욕이요. 우리 언니는 욕도 잘하고 못하는 거 없지. 욕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공부도 잘해. 그냥 뭐 다 했지. 다 할 줄 알지, 다 할 줄 알지.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금지가 양팡 친언니냐고? 어 맞아. 왜? 혹시 94년생인데 언니야 친구일 수도 있다. 누구? 복순이 집님. 근데 이제 언니야 주변에 몇 명 알게 됐어? 몰라. 셀 수도 없이 많이 알게 됐다. 진짜로? 응. 왜? 몰라. 이거 많이 보겠지. 우와 내 손에서 짠맛 나서 좋다. 언니야 하는 게임 있나? 아니. 나한테 포커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오늘? 나 포커 할 줄 모르는데. 그거 이따가 훌란가?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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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다 훌라 훌라 가르쳐줘. 내가 그 카드 살게. 훌라이 그거 운영자님한테 다 말해놔서 돈 걸고 이런 거 아니면은 배우는 거는 괜찮다고 했다. 어 가르쳐줘. 훌랑새 아도 달라고 시급 줄게. 미리 입금해 줄게. 지금 어 지금 입금해 줄게. 저번처럼 또 땡 치려고. 아니 지금 입금해줄게. 지금 입금해줄게. 알다. 그러면 오늘 받은 거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받은 거 언니야 다 줄게. 또 이렇게 사기 치려고. 아니 나 사기 안 치거든. 저번 거 아직 안 줘 쇼.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주고 싶은데 왜 엄마라고 또 핑계 대려고 그러다 그런. 아니 근데 진짜 주고 싶은데 엄마가 내가 한잔하면 엄마가 다 갖고 간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게서 분명히 엄마한테 엄마 언니야 떼줘야 되는 거 알지? 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래서 깜빡했나 보다. 어 그래서 그렇지. 핑계 없는 부도 못 있겠네. 핑계 아니 핑계 아니에요. 뭘 금지 팔이 작작점이야 이 새끼들아 진짜. 팔 게 없어서 언니야를 파나. 추천 기억이야. 씨발 진짜 술 마셨나? 브래들이 진짜로 뭘 저번 것까지 선이 저번에는 저는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보자. 어? 다시 보기. 어, 다시 보기 없어져. 유튜브에 있다. 아니 유튜브는 다 잘렸기 때문에 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럴 줄 알고 내가 메모해놨다. 얼만데? 사실 뻥이다. 뭘 150만 원이야. 그거보다 훨씬 더 될 수도 있을걸. 아니 상관없다. 안 줘도 된다. 이한테 뭘 바라겠나 내가. 애초부터 바란 거 없었다. 재주는 양팡이 부리고 돈은 팡머니가 번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알지? 그 환전하면은 일단 무조건 엄마한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라 미안하다. 됐다. 미안하게 됐다. 연극하지 마라. 아 이거 연극 아닌데. 구독하면 호구 취급받나요 하려 했는데.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진짜 오늘 나한테. 다 제가 잘못됐어요. 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진짜. 제가 죽일 년입니다 지금. 내가 진짜 나쁜 놈이고 내가 죽을 놈이지 뭐. 어때? 내 노래 솜씨? 많이 늘었네. 노래가 늘었어. 노래가 늘었어.